과연 여러분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절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왜 이런 걸 생각할 적에 내년도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것은 위험부담도 있지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수일이 일부 사람들, 우리가 사회에 미운 놈이 있으면 돼지라고 하는데, 근데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돼지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절소하고 발버둥치고 땅을 치고 공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그 오는 사람들이 남쪽에 우리 주변에 소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지금 누구가 있느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쌈을 입고 피를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7번째 수출 대국을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80대, 70대, 60대 후반 사람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가지고 배서나 피 흘려가지고 이것까지 왔다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선들이 나는 뭐 국가 용병이 되는 거 그동안 목표가 된다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운영자들 행동한다는 말씀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되고 할아버지들이 몇 사람까지 가서 땀 흘리고 피 흘려가지고 경제발전에 앞장서고 그 때문에 그렇게 됐다. 선생님이 그것이 북성으로 가서 해놓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손자의 모습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렇게 되도록까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계성적으로 말씀하셨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제 살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장면을 요구하는 겁니다. 2000년이 끝나고 한국으로 131년 그중에서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립에 성공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이놈의 나라는 부패력 썩을 나라다. 사도 대상이다. 사도해야 된다고 세계 앞에서 언론 앞에서 떠들어내면서 나는 눈을 속속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론 대한민국 사도대상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는 이 자리에 들어서 여러분들 노래 부탁드리면서 우리 소년들이 아무리 피곤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진 것들은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에 선수에서는 옷을 국가적인 옷을 나눠가지고 온 성주민들이 막 정말 분개하다 못해 배꼽을 주고 웃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서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꿈 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아까 우리 김선생 전문가 강조했는데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지키는 감사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필요한 모임을 돌아서 중심성 모임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르선 부목도 건강하시고 앞날의 큰 어려움과 그리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빌면서 순수 없는 얘기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